안녕하세요.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종이창작소 이인경 선생님입니다. 캐릭터 얼굴 종이접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접은 캐릭터들 준비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크릿 시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소환해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를 붙여 작품을 완성해보겠습니다. 배경 그리기 전에 예시 1과 2를 통해 캐릭터의 친구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배경으로 디자인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렌즈 캐릭터의 생활을 상상하며 배경을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프렌즈 삶의 배경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캐릭터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또는 현재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잠시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배경은 그리거나 색종이 콜라주 형태로 배경을 꾸며도 좋습니다. 캐릭터와 배경을 입체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셋째, 배경 그림의 채색까지 멋진 작품으로 완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프렌즈의 삶을 디자인한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배경 디자인 예시를 보면서 내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첫째,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친구들. 둘째, 광화문 광장에 외출 나온 친구들. 셋째, 요가 매트 위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친구들입니다. 프렌즈의 삶을 디자인한 예시 2도 함께 볼까요? 넷째, 옥상 공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수다를 즐기는 모습. 다섯째, 야외에서 단합된 친구들의 사진 촬영한 모습. 여섯째,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휴식하는 동안 드론이 촬영한 모습. 일곱번째,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공항 내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시 1과 2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이제부터 실습 15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마음껏 8절 도화지에 담아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주세요. 그리고 캐릭터의 몸도 그려서 콜라주 형태로 우려 붙여 작품을 완성해주면 더욱 멋질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선생님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작업 시작해주세요. 선생님도 배경을 색종이 콜라주 기법으로 한 장면을 연출하여 꾸며보았습니다. 이제 실습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작품도 발표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카카오 친구들과 함께한 디자인은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들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완성된 작품들도 무척 궁금합니다. 벌써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접기 하는 동안 과정을 이해하였다면 오늘 실력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종이접기 캐릭터 많이 접어보고 변형도 해보세요. 여러분, 프렌즈 캐릭터 종이접기 수업 시간 즐거웠나요? 와우! 네! 보이지 않는 소리지만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작품 활동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도 즐거웠습니다. 다 함께 손들어 인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